특별한 트럭은 툭트럭. 3번 특수차 장원준 이사입니다. 오늘 버킴카 두대 소개 드릴까 합니다. 5톤 베이스로 한 메가트럭 7톤 버킴카입니다. 13년 10월식이고요. 14년형입니다. 앞쪽부터 보시면 깔끔한데 일단 타이어가 교체가 돼서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하체 쪽 보시면 일단 바디 쪽에 녹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약품 그 실었던 차인데 보시면 차체 굉장히 깨끗하고요. 탱크가 내부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양수기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양수기가 달려 있습니다. 뒤쪽 잠깐 이제 두드려 봤는데 잘안 들리시겠지만 이게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고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쪽 그 위쪽에서 보면은 뚜껑 그두 개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안쪽에 내부 코팅이 다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녹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하체 깨끗하게 사용해서 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. 탱크는 철 탱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무 코팅돼 있고요. 요거 5톤 베이스로 한 260마력짜리 차량입니다. 연식은 14년형이고요. 차량 내부는 뭐 보시겠지만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. 키로수는 55만 3천 키로 탔어요. 실주행 거리입니다. 차량을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자세히 못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량 깨끗합니다. 사수차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좀 연식이 있습니다. 2002년식인데 탱크가 좋아서 소개해드려요. 현대 2-3 대형 버킴카입니다. 28,000리터짜리고요.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. 키로수 얼마 안 됐고요. 버킴카 뭐 이런 것들은 내부에 탱크들이 좋으면 오래 쓸수 있으니까 하부 쪽에 압축 모터 이건 두 개도 있습니다. 버킴카고요. 타이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쓰시기에는 무난하시고요. 탱크는 말씀드렸다시피 28,000리터 탱크인데 구변하는 과정에서 26,000리터로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용량은 28,000리터입니다. 뒤쪽에 자동 개폐 장치 달려 있고요. 탱크 말씀드렸듯이 스텐 탱크라 굉장히 오래 쓸수 있고 깔끔합니다. 실제 보면 되게 웅장해요. 차량 뭐 2-3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웅장하기도 한데 탱크 자체가 28,000리터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모습입니다. 요거는 좀비 오는 날 찍게 돼서 비를 맞으면서 찍다 보니까 또좀 어려움이 있네요. 차량 내부도 한번 보시면 2002년식입니다. 2002년식 실내 내부 상태 깨끗합니다. 예, 실내도 깨끗하고요. 실 주행 거리도 12만 6천 키로, 키로수 얼마 안 되죠? 예, 수동이고요. 버킴카는 뭐 수동이 대세니까 예. 그래서 2002년식 파워텍이라 힘도 좋고 아마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버킴카 두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영상 찍던 날 찍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없고 똑같은 앞놀차한 대 있고요. 좌측에 살수차 버킴카 두대 있습니다. 차량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